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여러분들과 식품 위생학을 같이 공부해 나갈 김지연입니다. 자, 여러분들 뭐 이제 위생사 준비하시니까 다들 알고 계시죠? 그래서 그 식품, 아, 저기 위생사 시험이, 시험이 이제 다섯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죠, 필기가. 그래서 필기, 실기 나눠져 있고, 일단 필기는 다섯 과목인데요. 그 중에 한 과목이 식품위생학인데, 이 식품위생학은 어디에서도 나오냐면 실기에서도 출제가 돼요. 그래서 필기, 실기를 다 준비해야 되는 과목 중에 하나가 식품위생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럼 여러분 뭐 그 시험 다 알고 계시죠? 필기가 1교시, 2교시로 진행이 되는데 그 중에 위생학은 2교시에 있어요. 그래서 공중보건이랑 위생이랑 같이 보는데요. 얘네들 두 과목이 합쳐서 90문항이 되는 거고요. 이 90문항을 몇 분에 다 풀어야 되냐면 70분 만에 다 푸셔야 돼요. 그 다음에 뭐 1교시에 보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뭐 알고 있는 환경위생이라든지, 환경위생이 문항수가 제일 많아요. 그 다음에 이제 법규라든지 곤충학, 얘네들 합쳐가지고 얘네들 합쳐가지고 120문항이거든요 그럼 얘네들 둘이 합치면 얼마냐면 210문항인데요 그 중에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지만 60% 이상을 맞아야지 합격이에요. 그래서 126점 이상을 맞아야지 합격을 하실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126점 이상을 맞은 학생들은 그 다음에 이제 뭐를 하냐면 3교시 때 여러분들이 이제 뭘 보시냐면요, 실기를 보십니다. 근데 그 이게 뭐 실기를 따로 보는 게 아니라요, 합격 제한에서 따로 보는 게 아니라 하루 한 날 다 같이 진행이 되는 거고요. 그다음 필기 합격 제한에서 실기 점수를 매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. 근데 이 실기는 세 과목이에요. 환경위생, 그 다음에 곤충, 그리고 위생. 요 세 과목이 실기인데 요거는 50문항이에요. 50문항. 이것도 몇 프로 이상 맞아야 되냐면 60% 이상. 그러니까 이거 30점 이상을 맞아야지. 얘는 126점 이상을 맞아야지 합격을 할 수가 있어요.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말 들어봤죠? 과락 과목이라는 말. 과락. 모든 과목이 과락이에요. 그러니까 과락 과목은 40% 이상을 맞으면 되거든요. 근데 여러분 솔직히 과락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 극히 드물기는 해요. 그러니까 과락 과목,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생이 50문제가 나오거든요. 50문제에서 40%, 20점이요. 웬만해서는 다 20점 이상 이렇게 맞을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과락보다는 이제 점수가 안 돼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. 근데 간혹 가다가 126점은 넘었으나 예를 들어서 뭐 환경위생 같은 데에서 점수가 미달이 되어서 과락 40%가 안 돼서 간혹 떨어지는 경우도 간혹은 있어요. 근데 거의 그런 거보다는 이제 전체 점수가 안 돼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그럼 여러분 보실래요? 얘 40, 얘 50문항. 그래서 90문항인데 시간이 얼마예요? 70분.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항수가, 그러니까 한 문제를 푸는데 1분도 걸려서는 안 된다는 소리죠. 그러니까 문항수에 비해서 시간이 짧다는 소리, 문제가 간단하다는 소리예요. 그러니까 문제가 되게 길거나 이런 문항들이 거의 없고요. 짧게 짧게 읽고 답을 찾을 수 있는 문항들이 거의 대다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특히 위생사 문제는요, 긴 문제가 드물어요. 적은 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충분히 70분 동안요 여러분들이 90문제 다 풀고 답까지 다 쓰시고 간혹 시간이 남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. 그러니까 그 정도로 문제가 이렇게 긴 것보다는 간단간단하게 답을 찾아가는 단답형의 형태가 좀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특히 이제 위생 같은 거 아직 극히 어려운 문제는 거의 없는 편이긴 합니다. 자, 그 다음 이제 우리 합격률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, 작년 합격률이 드디어 이제 위생사가 50%가 넘었어요. 그러니까 이 위생사가 50% 넘는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.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50%가 넘었고요. 좀 그 여러분들 그 선배들이나 이런 분들께 그 저기 들어보시면은 2013년도 문제가 좀 어려웠어요. 왜냐면 그때가